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제40회 청룡 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정도 판벌로 주식회사 어바웃 필름 극한 직업. 사랑하나 하고 떠올랐는데 주식회사 바른손 ENA 기생충. 나쁜 일들이 닥치는 에피파니의 매스 오너먼트 벌새.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주식회사 안나푸르나 필름 스윙 키즈. 그것도 보죠. 주식회사 외유내각 엑시트. 그 어느 때보다 쟁쟁한 최우수 작품상 후보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40회 청룡 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축하합니다. 기생충. 한국 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은 공포와 풍자, 비극을 넘나드는 장르의 향연으로 기생충 신드롬을 일으키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기생충에 출연해주신 배우 여러분들 그리고 감독님, 관계자 여러분들 함께 무대로 올라와서 축하의 영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강호 씨, 조효정 씨 축하드리고요. 봉준호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배우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곽신혜 대표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또 인사드립니다. 곽신혜입니다. 작품상은 매번 생각하는 거지만 이 작품의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 저희 배우 스태프분들 모두에게 각각 따로 줄 수 없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여기서나 혹은 집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영화를 찍는 동안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주신 저희 봉준호 감독님과 저희 그 송강호 선배님 특히 감사드립니다. 저 말고 더 같이 얘기를 좀 선배님 배우 대표로.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상자분들께 너무 축하드리고요. 글쎄요,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저희들에게 뭐 작은 선물이 있다면은 뭐 천만 관객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뭐 황금종려상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면 우리도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작은 자부심, 또 우리도 이런 영화를 자막 없이 볼 수 있다라는 큰 자긍심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만들어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감독님이시죠. 예, 봉준호 감독님, 최고의 스태프진들 그리고 훌륭한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요. 이분들이
글쎄요, 이런 기생충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관객 여러분들의 따뜻한 시선과 성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광을 관객 여러분들께 바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조선이 주최